챕터 3 예배당. 드디어 러스트레이크에 가까워졌다. 비록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긴 잠에서 깨어난 뒤 나는 사진에서 봤었던 수상한 예배당 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. 자, 그럼 챕터 3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챕터 2랑 같은 시기 1972년 여름입니다. 챕터 3는 유독 퍼즐이 많아요. 이게 이것도 퍼즐, 이것도 퍼즐, 이것도 다 퍼즐인데 그렇게 난이도 어렵진 않습니다. 하나 빼고요. 일단은 퍼즐 서랍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요 퍼즐은 그냥 네모 칸에 맞춰서 나머지 조각을 이동시킨 다음에 클릭하시면 검은 잉크 얻을 수 있고요.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이걸 이렇게 돌려줘야지 되는데 이걸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한번 돌릴 수 있겠죠? 이렇게 돌리면 그림 조각. 그 다음에는 요거 풀어볼게요. 여기 선들을 모두 이을 수 있게 원을 돌려주시면 되세요. 참 쉽죠? 그림 조각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중간에 있는 선에 따라서 이렇게 큐브가 되게 만들어주면 열쇠 얻을 수 있고요. 이 열쇠는 바로 위 이 서랍을 열 수 있고 새 머리뼈가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여긴 열어보시면 이렇게 레버가 3개가 들어있는데 요거랑 이어져 있는 거겠죠? 이거는 맞춰져 있고 두 번째 건 제일 위로 첫 번째 건 중간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조각을 또 얻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더 할 게 없고요. 그 다음 이제 뭐 열쇠나 이런 오브젝트를 얻어야지 덮을 수 있어요. 요 동상을 보도록 하죠. 요 밑에 힌트들이 있는데요. 먼저 148 이 숫자 외워주시고요. 새 눈이라고 적혀있죠. 그 새 머리에 넣으면 되겠죠. 그리고 여기 세 개의 조합을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이 동상에 맞춰주시면 되세요. 제일 먼저는 이렇게였죠? 눈을 뱉어냅니다. 그 다음에는 여기 눈을 넣으시고 그 다음 퍼즐로 하시면 보석을 주고요. 이걸 또 이마에 붙이시고 조개 껍질을 줍니다. 다시 돌아와서 조개 껍질은 여기 넣으시고요. 그러면 오일이 들어있는 주전자를 줍니다. 그리고 이거는 148이었죠? 입력을 하시면 그림 조각 얻을 수 있고요. 이거 그림 조각 4개를 여기 맞추시면 되는데 그냥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그림에 맞춰서 끼우셔야 돼요. 이렇게 하시면 촛불 얻을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여기 새 머리에 눈 넣어주시면 열쇠 얻을 수 있고요. 이 열쇠는 여기 위에서 열어보시면 태아가 들어있습니다. 유리병에. 먼저 유리병 뚜껑을 열어주시고 여기 잉크를 부어주세요. 왠지 모르겠지만 잉크를 부으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다시 클릭하시면 심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심장을 여기 넣으시면 가위를 얻고 이제 여기에서 풀 수 있는 퍼즐은 모두 풀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퍼즐다운 퍼즐을 풀어볼 텐데요. 요건 어렵지 않아요. 그냥 그림을 완성시켜주시면 되세요. 완성된 그림을 알면 더 빨리 풀 수 있겠죠? 이렇게 돌려주시면 완성. 여기 막 큐브가 반짝거립니다. 한 중세시대? 굉장히 오래된, 굉장히 예전에 있었던 복장 같죠? 그리고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여자의 손에는 큐브가 들려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 퍼즐인데 이게 생각보다 풀기가 어렵더라고요. 딱 정해져 있는 루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요게 여기로 가야 돼요. 여기 뒤에 보시면 힌트가 있죠? 요거는 여기로 가야 됩니다. 열심히 한번 풀어볼게요. 저도 이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.
와, 이렇게 해서 퍼즐 완성했습니다. 그럼 여기 블랙 큐브 중간에 있는 거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못 얻어요. 블랙 큐브는 이 여자한테서 얻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준비는 다 끝이 났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 벽면에 큐브 넣으시고요.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벽이 갈라집니다. 여기 검은 점들을 순서대로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. 네,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. 촛불로 양쪽에 불을 붙여주시고 여기 이렇게 또 힌트가 있죠?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대로 불빛으로 신호를 주면 됩니다. 저기 멀리 배에 타고 있는 누군가에게요. 왼쪽 두 번, 오른쪽 두 번 이렇게 하면 호수 너머에 있는 누군가가 불빛으로 신호를 주고요. 클릭을 하면 배가 사라졌다가 또 물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다가옵니다. 웬 할아버지가 타 있죠? 클릭해보시면 입이 꼬매져 있어요. 눈이 없는 것 같죠? 입을 이렇게 실을 제거를 해주시고요. 클릭을 해보시면 모자가 들어 올려지면서 이마에 큐브가 그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해보시면 입 속에서 미스터 크로우가 등장을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챕터 3가 끝이 나요. 자, 이제 챕터 4 The Cabin 오두막입니다.